본인으로서 결정한 거니까 존중하고요. 네.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정청래 의원에게 전화 연결로 오늘 이사안과 추미애 당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요. 예, 저희가 좀 목소리 좀 올려 주시고요. 네. 네, 정청래 의원님 오늘 뭐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했는데 네. 언론에서 되게 막 전격 탈당 막 이렇게 크게 다뤄 주고 있는데 당 분위기는 어때요? 뭐 금태섭 의원님 그 탈당한 거에 대해서 당 분위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 네네 의원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뭐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힘들고 오래 참고 있으면 병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일단 잘된 일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당의 입장을 본다면 네. 계속 당과 다른 길을 걸었던 분이 네. 어쨌든 탈당을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당으로서도 좋은 거죠. 야, 한 칼에 정리해 주시네요. 네, 정청래 의원님 지금 금태섭 의원님이 탈당하니까 뭐 김종인을 만난다 뭐 이런 네. 얘기, 김종인은 뭐 본인 김태섭 의원을 만날 생각이 있다 막 이러는데 네. 또 김종 추호 김종인 선생 또에 대해서. 가장 분석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예상을 좀 시나리오 한번 좀 예상해 주시면요. 그분이 이제 이당저당 선생 아닙니까? 예. 이분도 아마 이당저당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데 네. 기왕이면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 어쨌든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 아닙니까? 네네. 둘이 현재 갈라지긴 했는데 네. 지금 철수 형이 많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기왕에 가시려면 예.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네. 이렇게 제가 권면드린다고 페이스북에 이미 썼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노정열 방송인이랑 곽동수 정치평론가랑 같이 저희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네. 네. 조중동과 지금 수거 언론들에게는 뭐 추미애가 오바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제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신속하고 뭐 시원한 법무부 장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장관님의 수사지휘권 발동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추미애 범이 내려왔죠 지금 네. 검찰에 네. 그래서 그동안 귀가 부린 사람들은 자라처럼 목을 딱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고, 네네. 앞으로 추다르크라고 부르지 말고, 네. 추범, 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요번 국감이 거의 법무부의 스포트라이트가 마치다 보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속한 교문이시죠? 네, 교육입니다. 네, 교육인데 별로 잘 안 나왔어요. 뭐, 이번에 국감에서 하나 뭐 터뜨린 거 없으세요, 의원님? 아니, 잘 안 나온 게 아니라요. 예, 예. 네이버 다음에가 정청래를 한번 검색해보면. 네네. 저의 맹활약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맹활약? 예. 예. 그 제가 어제 새로운 제가, 학설을 하나 주장했죠. 네. 요즘 테스형이 유행이잖아요. 네네. 근데 테스형은 두 명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이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네. 그리고 이분보다 10살 정도 아래인 히포크라테스 형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스 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 뭐 의사들이 이제 성경 말씀처럼 떠받들고 있는 건데 네네. 거기에 보면 나의 환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런 동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제 그 전남대 병원 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히포크라테스 테스 형이 네. 의사들 요즘 왜 이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네. 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자꾸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네. 국가에서 혹시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네. 안 보고 파업했다가 네. 파업이 아니에요. 진료 거부 네. 했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사과하는 척하면서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하냐. 이거는 히포크라테스 테스 형이 굉장히 화낼 일이다. 네. 이렇게 제가 일갈을 했는데 야. 이 정도의 스토리텔링은 노정열도 좀 아마 하기가 힘들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제일 응원하고요. 네. 아, 정 대표답게 우리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많은 네네. 분들이 당대포 정청래 이거 좀 어려운 좀 까다로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내년 3월이면 이낙연 대표 체제가 끝나는데 네. 당대표 도전할 마음 있으세요? 저요? 네. 제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왜냐면 당대포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당대표가 그렇지. 되잖아요. 예. 점 하나만 빼면.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제가 가장 유리한데 네. 개국본 회원들의 네. 의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의사는 의사 히포크라테스 형께 일단 여쭤보십시오. 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정열 개그맨님. 예. 그걸 지금 개그라고 치세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친 거예요. 아, 진심으로 쳤어요? 그럼요, 형.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의사들보다는요. 네. 안중근 의사, 윤봉기 의사 이분들을 더 좋아합니다. 예.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청래 의원님, 그 오늘 금태섭은 탈당에 대해서 예, 뭐 본인도 위하고 당을 위해서 뭐 옳은 결정이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어쨌든 될 것 같아요. 뭐 네. 본인으로서 결정한 거니까 존중하고요. 네.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만 역시.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지금 22일에 윤석열. 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 나와서 뭐 얘기를 대단하게 할 거다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내용을 보면요. 네.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관련 수사에 손대라는 것도 있지만 네. 본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라는 수사지휘권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대목에서 먼저 조국 장관에게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검찰에 있던 비리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훈령을 바꿔서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도록 고쳐놓고 나간 것이 조국 장관이에요.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하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신빙성 있는 방증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확신하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네. 추미애 범이 내려오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자라처럼 목을 딱 움츠리고 있는 형국인데 네, 네. 어쨌든 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김남국에게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질의를 해라. 김남국은 정청래 걘가요? 네? 김남국은 의원님은 정청래 라인인가요? 정청래 걘가요? 제 비서실장 격이죠. 아, 이미 거의 당대표. 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네. 네. 정청래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네. 국감도 최선을 다해서 한방 터뜨려 주십시오.